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오늘은 임원상여금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 대표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작은 회사를 아주 큰 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이익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자, 법인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좀 이익금을 많이 가져가고, 개인적으로 많이 가져가고 싶겠죠. 상여금 등으로. 자, 상여금을 내가 세운 회사니까 내가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실제 세무조사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대표자 등 임원이 지급 기준을 초과해서 이 상여금 등을 가져갔을 때 실제 세무조사 사례인데요. 이 회사의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해서는 연간 400% 상여금을 지급을 했고요. 임원 등에 대해서는 기본급의 700%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배주주 1인에게만 실적급여로 특별 상여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배주주 1인에게만 자, 균등하게 이렇게 특별한 기준에서 지급한 게 아니고요. 불특정하게 특별한 기준 없이 이렇게 들쭉날쭉 지급을 한 거죠. 그래서 가세관청에서 세무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법인세법 시행령 43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면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에서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서 지급된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금액을 송금산입하고요. 이 기준이 없거나 초과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송금 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말씀드리면 정관 등에 의해서 급여 지급 기준을 갖추고 지급하라는 얘기죠. 이 간혹 잉여금 처분에 의해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송금 불산입 당합니다. 잉여금 처분에 의해서 상여금을 지급하면 송금 불산입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주식 매입 선택권에 의해서 주식 등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송금 산입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매입 선택권은 여러 가지 절차를 준수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급여 지급 기준이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는 것이죠. 임원 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를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그 지급 기준을 규정을 해놓고 지급 기준에 따라서 임원 상여금을 수령해 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송금 불산입 당하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